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자고로 몸에 나쁜 음식은 입에 살살 녹고 중독성이 강해서 그 유혹을 뿌리치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 먹는 것에 더 많은 신경이 쓰이고 또 암과 같은 여러 질병을 일으키는 요인들 중에 우리가 먹는 음식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나쁜 음식을 먹으면 체내 염증을 유발하게 되니까요. 세상에 우리 입맛을 유혹하는 자극적이고 해로운 음식들이 차고 넘치지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혼란스럽다면 최소한 의사들이 피하는 음식만이라도 함께 멀리하게 된다면 기본은 잡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해졌어요. 의사들은 건강 유지를 위해 피하는 음식들이 뭐가 있을까? 검색해봤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의사들은 절대 먹지 않는 최악의 음식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른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국의 Little Thing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사소한 듯 보여 우리가 간과하기 쉽지만 살아가는데 알아야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잡지죠. 육아에 대해서, 때론 회사 생활에 대해, 중년 성 생활에 대해, 뭐 이런 사소한 듯 중요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부담 없이 그런 얘기들을 들려주는 잡지입니다. 이 잡지에 실린 의사들이 절대 먹지 않는 몸에 해로운 음식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하나하나 들려드릴게요. 의사들이 절대 먹지 않은 몸에 해로운 음식. 첫 번째, 가공육입니다. 소세지, 햄, 베이컨. 그리고 유독 우리 한국에서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그래서 명절 선물 세트로 많이 나가는 스팸도 여기 들어갑니다. 이것들이 의사들의 블랙리스트에 첫 번째 꼽히는 놈들이에요. 가공육은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지방과 콜레스테롤, 방부제 등이 듬뿍 들어가 있습니다. 또 세계보건기구가 WHO가 소세지, 햄, 핫도그, 베이컨 같은 이런 가공육을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는 뉴스 기억나시죠? 일군 발암물질이라면 담배와 성면 뭐 이런 것들과 동급입니다. 의사들이 절대 먹지 않는 몸에 해로운 음식. 두 번째, 다이어트 탄산음료. 다이어트 코크, 제로 코크가 뭐 대표적이었습니다. 다이어트나 제로라는 말에 절대로 현혹되면 안 되겠습니다. 콜라 마시고 싶을 때 왠지 죄책감이 들어서 그냥 그 죄책감에 벗어나고 싶어 다이어트나 제로가 써있는 제품 고르게 되잖아요. 에이, 모두 헛짓입니다. 다이어트 탄산음료는 달콤한 맛을 내기 위해서 아스파탐이나 뭐 스크랄로스라는 인공 감미료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인공 감미료가 뇌에 치명적인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런 인공 감미료들은 식욕을 불러일으켜 더 살이 찔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하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들이 절대 먹지 않는 몸에 해로운 음식. 세 번째, 전자레인지 팝콘. 봉투째 전자레인지에 넣어 잠깐 돌리기만 하면 뽀송뽀송하고 따뜻한 팝콘을 먹을 수 있으니까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자주 해줍니다. 하지만 이 팝콘에는 100g당 최대 11g에 해당되는 많은 트랜스지방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팝콘 봉지 중에 상당수가 환경오염 물질로 코팅되어 있는데 이 환경 호르몬은 뇌, 신경, 간 등의 질병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작고 귀여운 생김새와는 달리 팝콘에는 맛을 내기 위해 조미료가 잔뜩 들어가 있거든요. 극장에 가시더라도 절대 팝콘 사서 드시지 마세요. 의사들이 절대 먹지 않은 몸에 해로운 음식. 네 번째, 화이트 초콜릿. 초콜릿 제조업자들이 만들어낸 지어낸 상품일 뿐 하얀 초콜릿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화이트 초콜릿이 진짜 초콜릿이라면 파리는 새여야 하고 일본은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어야 하는 거예요. 화이트 초콜릿은 그냥 말 그대로 설탕 덩어리인 겁니다. 카카오 함유량이 70% 이상인 다크 초콜릿이 우리 몸에 좋다는 거 아시죠? 요즘은 90% 제품까지 나오더라고요. 쓴맛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화이트 초콜릿은 정말 초콜릿이다? 아니다. 아니다. 설탕이다.
의사들이 절대 먹지 않는 몸에 해로운 음식. 다섯 번째, 무지방 우유. 우유병 뚜껑이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우유입니다. 이건 우유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뭐 어중간한 말 아닙니까? 과연 무지방 우유는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이 질문에 의사들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영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방을 줄이고자 만든 제품이 무지방 우유인데 뜻한 바는 달리 영양분도 많이 빠져 있습니다. 파란색 뚜껑의 유지방 우유는 무지방 우유에서 얻을 수 없는 영양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유지방 우유를 먹는다고 해서 그게 비만에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파란색 뚜껑에 그 천연 우유 그대로 그 고소함을 즐기셔도 됩니다. 의사들이 절대 먹지 않는 몸에 해로운 음식, 여섯 번째, 마가린입니다. 지금도 길에서 파는 토스트에 마가린을 발라서 구워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할 때 매일 아침 커피 우유와 함께 길에서 아주머니가 만들어주시는 그 토스트를 즐겨 먹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여전히 마가린이 좋으냐, 버터가 좋으냐라는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버터는 유지방이고 마가린은 버터의 대체재로 식물성 기름으로 만든 거니까 마가린이 더 낫다고 하는 글도 있습니다만, 버터는 순수한 지방이고 마가린은 인위적으로 만든 트랜스 지방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린을 드시면 안 좋은 거예요. 의사들이 절대 먹지 않은 몸에 해로운 음식, 일곱 번째, 밀가루입니다. 밀가루를 드시려면 차라리 쌀밥 먹는 게 낫다, 뭐 이렇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밀가루 음식, 아, 매력적이죠. 중독성도 나름 강하고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국수를 제일 많이 먹는 민족이라잖아요. 그러니 그만큼 밀가루도 많이 먹는 거겠죠. 밀가루 음식의 쫄깃함을 만들어주는 글루틴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여러 학설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논외로 치더라도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자주 먹게 될 경우 만성 변비에 비만, 골밀도 저하, 피부 습진 등의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식빵도 부드러워 입에 살살 녹는 그 흰색깔의 식빵 사드시지 마시고 통밀로 오랜 발효 과정을 거쳐서 만든 그런 깔깔하고 두터운, 두툼하게 생긴 식빵을 사드세요. 그게 우리 몸에 훨씬 좋습니다. 의사들이 절대 먹지 않는 몸에 해로운 음식. 여덟 번째, 통조림입니다. 참치캔과 캔커피 많이 드시나요? 이제 또 겨울철이니까 캔커피 드신 분들 좀꽤 있겠습니다. 라면이나 김치찌개 끓일 때 참치캔 하나 따서 탁 넣으면, 아, 국물의 질이 틀려지잖아요. 아, 최고죠. 그런데 의사들은 통조림 음식을 먹지 말라 조언합니다. 깡통 안에 생각보다 많은 유해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통조림 캔은 뭐로 만드냐면은 대체로 주석, 스테인리스 스틸, 알루미늄으로 만들거든요. 근데 이 식품과 접촉하는 캔 내부가 녹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절연성과 접착성이 뛰어난 에폭시 수지로 코팅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에폭시 수지에 바로 환경 호르몬 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 다큐 프로그램에서 원인 모를 병에 걸려 고생한 분의 일과를 추적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루도 빠짐없이 캔커피를 마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분의 피검사를 했더니 몸에서 실제로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었습니다. 의사들이 절대 먹지 않는 몸에 해로운 음식, 마지막 아홉 번째, 아이스크림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으로 꼽힐 수 있는 아이스크림은 안타깝게도 영양학적으로나 건강학적으로나 인간에게 주어진 최악의 음식에 꼽힙니다.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죠. 아이스크림은 맛에 따라 갖가지 다른 색깔을 띠고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기 위해 쓰이는 것이 바로 합성 책상유라는 것인데, 아토피성 피부염, 비염, 결막염, 천식에 영향을 주고, 과다 섭취하면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그래요. 물론 아이스크림 만들 때 건강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양을 넣겠지만 중장년인 우리에게는 양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아이스크림은 피해야 할 음식임에 분명합니다. 다이어트 탄산음료에 단맛을 내기 위해 쓰이는 아스파탐이나
스트랄로스 같은 인공 감미료, 아이스크림의 색깔 내는 데 쓰이는 합성 착색료는 이 둘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아마 세상에 나와 있는 과자, 빵, 모든, 거의 모든 식료품에 들어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면 뭘 먹어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지겠습니다만, 해결 방법은 있죠.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한다면 길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몸에 좋은 음식만 드시는 하루가 되길 빌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